안녕하세요, 모티슈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리는 혼다 CBR1000 트리플 R의 미디어 트랙데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잠시 후에 이제 CBR1000 트리플 R 미디어 런칭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이제 제가 직접 트랙에 들어가서 CBR1000 트리플 R을 타고서 그 생생한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BR1000 트리플 R 파이어브레이드의 개발 컨셉은 토탈 컨트롤 포 더 트랙입니다. 혼다 슈퍼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토탈 컨트롤 그 컨셉은 라이더가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도에서뿐만 아니라 트랙에서도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는 모델로서 라이더에게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CBR1000 트리플 R은 트리컬러와 올블랙 두 가지로 출시하는데, 현장에서 반응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 트리컬러가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적이고 날렵한 프런트 페어링 안에 LED 헤드라이트를 적용해 카리스마 있고 세련된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세대 CBR1000의 디자인도 꽤나 강인하고 세련됐지만 이번 트리플 R은 더욱 근육질이고 터프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윙렛을 품은 사이드 페어링 덕분입니다. 혼다가 CBR1000 트리플 R을 개발하며 집중한 것은 공기 역학입니다. CBR1000 트리플 R의 공기 저항 계수는 0.270으로 미러를 제거한다면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윙렛을 살펴보면 경쟁 모델과 차이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페어링 안쪽에 자리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윙렛의 기능은 고속주행과 제동시 다운포스를 발생시켜 윌리 현상을 줄여주고 제동시 안정감과 그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윙렛은 앞으로 기왕급 슈퍼스포츠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존재와 디자인만으로 고성능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밖으로 노출된 윙렛은 저항을 발생시키고 공기의 흐름에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다가 선택한 방식은 페어링 안쪽에 윙렛을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세 쌍의 윙렛은 바깥쪽 페어링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윙렛에 의한 저항을 줄일 뿐 아니라 코너링에서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 또한 혼다 슈퍼스포츠의 지향점인 토탈 컨트롤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디테일한 요소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런트 페어링의 디자인과 각도, 또 페어링을 최대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저항을 줄인 점, 하부 페어링을 리어 타이어에 최대한 가까이 길게 뺀 점, 또 리어 허거 디자인까지 모두 최상의 공기역학 성능을 위해 설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왔는데 이제 지금 A조 타고 있고 제가 지금 B조인데 이제 이 다음에 저도 이제 트랙 들어가서 이제 주행 소감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지금 첫 주행을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레인 모드로 탔는데 그 되게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오버하지 않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여러분, 홍삼은 몸에 좋은 겁니다. 많이 드세요. 어떠셨어요? 노면이 많이 미끄러웠다고 들었는데 첫 주행인데 어떠셨나요? 조금 마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뭐 점점 말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바이크 포지션 같은 거나 그런 게 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영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거듭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근데 출력 특성이나 이런 거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뭐 그거 빼고는 다른 걸 못 느껴봤는데, 기어도 3단까지밖에 안 넣고 넣을 것도 아니고, 근데 출력이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안녕. 시승할 때 뭐 파악하고 싶으신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십니까? 혼다에서 추구하던 토탈 밸런스가 이번에는 서킷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었는데, 과연 혼다가 이게 서킷에 초점을 맞추고 만든 그 슈퍼바이크는 어떨지가 가장 궁금해요. 파워는 둘째치고 전자장비나 셰시 밸런스나 이런 게 지금까지 CBR 1000R은 일반 도로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번 거는 서킷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파워는 제쳐두고라도 3시 밸런스나 그런 전자 시스템 그런 그걸 어떻게 세팅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지금 첫 주행 준비 중인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긴장이 됩니다. 노면에 물이 좀 있어서 긴장이 되는데 인스트럭터가 있으니까 잘 타고 오겠습니다. 첫 주행을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와우, 역시 그 지금 웜업 주행이라서 뭐 성능을 체험해보고 뭐 하진 못했지만 그 토탈 컨트롤이 뭘 말하는지 대충 이제 감을 잡혔는데 이 다음 세션에는 이제 조금 더 텐션을 올려서 주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웜업 세션 이후 전자장비 테스트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전자장비 테스트는 런치 컨트롤을 작동하는 것이었는데요. 런치 컨트롤은 레이스가 아니면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터사이클 전문 기자들도 사용법이 익숙지 않습니다. 이번 시승 행사에서는 인스트럭터가 미리 사용법을 숙지한 뒤 기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설명하는 건데 자 이제 처음에 6000rpm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패싱 스위치하고 요 스위치 위아래로 누르면 이 스타트 모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출발 뒤에 스로틀을 더 감아서 RPM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통제된 환경에서 런치 컨트롤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런치 컨트롤을 테스트하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반적으로는 라이더들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기능인데 일단은 되게 안심감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RPM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지금 굉장히 낮은 RPM으로 세팅하고서 탔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RPM 조정을 세분화해서 할 수 있고 별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런치 컨트롤 모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되게 편하고 유용할 것 같아요. 런치 컨트롤을 테스트하고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기술을 믿으면 되는데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망설이다가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했는데 그냥 위화감 없이 그냥 부드럽게 출발? 근데 약간 쾌감은 좀 있더라고요. RPM을 높인 다음에 한 번에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다음은 인스트럭터를 따라 레코드 라인을 주행하며 영암 트랙의 라인을 익히고 난 뒤 프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CBR1000 트리플R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동급 최고 마력인 216마력의 최고 출력과 혼다가 주장하는 토탈 컨트롤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CBR1000 트리플R의 직렬 4기통 엔진은 6000rpm을 넘어서면 가변 밸브가 열리면서 엔진 필링과 배기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엔진이 갖고 있는 야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단 14,000rpm에서 시속 220km로 달릴 수 있다는 성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승회를 통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이크를 다루는 것이 직관적이고 실제로 라이더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준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서킷을 한 랩씩 돌아나갈 때, 바이크에 내려서 주행 경험을 되돌아볼 때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혼다는 이번 CBR1000 트리플R의 컨셉트를 토탈 컨트롤 포 더 트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혼다 슈퍼스포츠가 추구하는 토탈 컨트롤을 트랙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216마력의 머신을 라이더가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라이더의 포지션부터 토탈 컨트롤을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슈퍼스포츠가 저속으로 달리게 되면 포지션 특성상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CBR1000 트리플R은 스포츠 라이딩을 위한 충분히 낮은 핸들 포지션과 스텝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한데요. 경쟁 모델과 비교해보면 앞으로 낮아지면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낮게 웅크리는 느낌입니다. 이 주행 자세가 편하다는 것은 라이더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것이고 곧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바이크가 탄탄하면서 유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선 주로를 빠르게 달린 후 강하게 제동할 때 모터사이클의 프레임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CBR1000 트리플R은 굉장히 덤덤한 느낌으로 라이더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혼다가 주장하는 토탈 컨트롤을 위해선 라이더가 주행 중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바이크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날 시승한 CBR1000 트리플R SP는 우선 올린제 세미 액티브 전자식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랙션 컨트롤과 ABS, 리어 슬릭 컨트롤, IMU 등 전자장비를 통해 바이크를 제어합니다. 여기서 이미 노면 추중성과 충격 감소, 바이크 안정화를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혼다는 바이크의 기본적인 설계에서 더욱 진일보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길어진 스윙암과 함께 리어 서스펜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다는 리어 서스펜션 상단을 엔진 블록 뒤쪽에 마운트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프레임의 강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게 감량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리어 휠에 전달되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면서 직진 안정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한 부분이 극적으로 뛰어났다기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요소들의 효과가 합쳐져서 토탈 컨트롤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CBR1000RR은 타사의 슈퍼스포츠처럼 이 출력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누구나 슈퍼스포츠를 다루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CBR1000 트리플R은 동급 최고의 최고 출력 그리고 윙렉 장착 등으로 앞으로 슈퍼스포츠가 가져야 할 경쟁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능에서도 토탈 컨트롤의 철학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사실로 혼다가 의도한 CBR1000 트리플R의 목적은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혼다 CBR1000 트리플R 모터이쇼 프리뷰 영상과 출시 뉴스 소식을 듣고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가장 많았던 의견은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RR 뒤에 붙은 대시 R의 의미는 이 트랙 주행을 위한 퍼포먼스를 지향했다. 그 전통적인 토탈 컨트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트랙을 위한 주행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CBR1000 트리플R 시승 행사를 마쳤는데요. 이 트랙에서 시승 행사가 진행된 만큼 그 변화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